될까요? 네. 신경하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전복밥 처방입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줄어서 살짝 고르실 수 있는데 어떤
여기서 드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응? 컵에 담으면 됩니다. 술 한잔 먹을 거예요. 이거 4등장 제대로 한번 먹는 거야. 아, 이거.
아이가 국물입니다. 입에 보고 가져가자. 아, 맛있어. 맛있어. 너무 밥맛 느낌이 맛 달고 있어. 맛있는 거 달고. 어? 네가 줄을 정리를 잘하라고 해. 딴 사람이 와서 줄을 하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해서 잘 세워놨으면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머, 양쪽 맞아, 이거 맞아. 저 총료를 넣어서 뽑아서 제 총료를 넣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릇째 드시던 제주도 할게. 저 인테이지 써있어요? 아, 시제에서 뺀 거 아닙니까? 지션원입니다. 지적계산이 있어. 서세요. 줄 반대쪽으로. 서세요. 달콤 매콤 반반 포장하는 예보가 지금 양도 되게 많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응원하실 2인분 양정도 나와요.
돼요. 아니, 갑오징어예요? 하치랑 갑오징어랑 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돼요. 아, 두 개를 못 먹어요? 하나가 6,000원씩 나뉘어서 따로 하시면 돼요. 따로. 술 마시는 분은 더 없어. 나올 때 됐어요. 튀김하고 한치랑 갑오징어 해드릴게요. 아니, 저 튀김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 어떤 걸 원하세요? 넣어드리면 되나요? 먼저 나와요. 오늘 한치 갑오징어. 네. 주문 하신거 나왔습니다. 한치 먼저요. 갑오징어 기름만 빠지면 바로 해드릴게요.
갑오징어 통합. 갑오징어가 통통해서 훨씬 더 쫄깃쫄깃해요. 갑오징어만 두 개 더. 어서오세요. 제주산 한치튀김 있습니다. 맛있는 한치튀김 드셔보세요. 일단 이거 타러 올 건데 몇 시까지예요? 테이크아웃 돼가려고 마지막에. 마지막에요? 몇 시까지예요? 한 11시 전까지만 오세요. 나왔어요.
이것이 몇 때부터 쓰입니다. 원료 나온 거예요. 여기도 모르겠어요.
내게 다르게 말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흑돼지 볶음면입니다. 어서오세요! 흑돼지 볶음면입니다! 어서오세요!
5시간인데 한국에서 2시간인데 맞아요. 서비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빵식 먹어봤어요? 아유,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어서오세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오세요. 하수. 껍질 채로 바로 드세요. 우도 땅콩이에요. 가져가실 거예요. 네. 아. 어쩌세요? 호떡 맛있어요. 어쩌세요? 안녕하세요. 수제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와서 보세요. 안녕하세요. 호떡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수 밀크톤 한 개 낫네요. 네. 나는 천에요. 천에 한 개 낫네요. 네. 난 이걸로 먹어요. 천에요. 밀크 초코 하나. 어서오세요. 초코 하나, 천에 향 하나, 손으로. 네. 손은 한 개고요. 손 어떤 거죠?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제. 아, 나 그거.
어서오세요. 보다 저도 앉으게 돼요. 어서오세요. 매운맛도 나가면 쉬지 마세요. 쉬고 이쪽, 이쪽이 먼저. 포장하셔도 지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명품 만두입니다. 만두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전혀 없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음식에 호불호가 있는데 저 이 만두 먹고 이제까지 먹은 만두는 만두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입 떼줍니다. 요 세 가지 맛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갑니다. 오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먹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 흑돼지, 살짝 매운 흑돼지, 담백한 흑돼지. 지금 보시는 건 모듬입니다. 요거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모듬은 7,900원입니다. 3개는 5,500원이니까. 네. 오른쪽 밑에 비닐봉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문만 안 났어요. 이제 소문만 나면 돼요. 네. 다 됐는데 소문만 안 났어요. 그저께 손님이 와가지고 저보고 방송하래요. 그럼 만두 접고 방송할까 했더니 아니요 그러자 갔는데 그냥 만두 하세요 그러던데. 돼지밥입니다. 돼지 담백한 맛. 생으로 활전복 혹시 있습니다. 살짝 매운 흑돼지. 탱탱새우 돼지입니다. 만두 보고 가세요. 군침만입니다. 저희 만두 색깔만 예쁜 게 아니에요. 식감이 장난입니다. 이런 만두 처음 보시죠? 이거 만두 소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요. 지금 보시는 거 세 가지 맛 다 들어간 모듬이고요. 맛별로 세 개씩도 팝니다. 양이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이게 더 경제적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만두입니다. 저희 만두 한번 보고 가세요. 이런 만두입니다. 한쪽은 군만두, 다른 쪽은 찐만두. 만두계의 짬짜메뉴.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군침만두 보고 가시죠. 군침만두. 만두 어떠세요? 이 만두 그냥 만두가 아닙니다. 드셔보시면 알아요. 만두 소 한번 보고 가세요. 군침만두. 중국 정통 쉐진밥입니다.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만두입니다. 우리 만두사 한번 보고 가세요. 군침만두입니다. 저희 100% 수제 만두입니다. 저희 담 군침만두 드세요. 만두 보고 가세요. 군침만두. 만두 드겠습니다. 군침만두. 100% 수제 만두입니다.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만두가 아닙니다. 군침만두. 아, 맛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으세요. 이 만두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처음에 기름으로 살짝 군만두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물로 찝니다.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만두입니다. 이 만두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드셔보시면 알아요. 군침만두입니다. 이 만두 식감이 장난이에요. 만두 색깔만 예쁜 게 아닙니다. 식감이 장난인 군침만두입니다. 드셔보시면 합니다. 이런 만두 처음 보시죠? 드셔보시면 합니다.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만두입니다. 이 만두 식어도 맛있어. 지금 물로 쪘고요. 윗부분은요. 찐만두입니다. 반대쪽은 군만두입니다.
한번 제가 특강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야시장이 꼭 먹는 데만 아니잖아요. 재미도 있어야지. 양이 많지 않으시면, 양이 부담이 안 되시면 이게 더 경제적이고요. 이놈이 시골. 안녕하세요.
살짝 들어가는 게 맛이 줍니다. 땡큐, 조금만요. 신라면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거 조심하시고. 오케이. 포장해가지고. 땡처 하나 포장이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쇠고기 육전입니다.